마하반냐 바라밀따 신경한 사제부사리 혼묘한 안냐 바라밀따를 닦으시 대문가 마음에 욕망이 우두공한 건심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의 바다를 건너셨느니라 살리하여 삼나만상은 공한 것이며 공한 그 구수비 삼나만상이니 감정이나 생각 욕망의식 등 마음의 작용도 또한 공한 것이니라 발이 달려 이 굳은 공한 모습에는 생기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더러웠거나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듦도 없나니라 그러므로 공의 세계에는 이렇다 할 실체도 없고 감정도 생각도 욕망도 의식도 없고 감각의 주체도 없으며 빛깔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촉감의 감염도 없으며 그러한 것들을 모든 상대 또한 없느니라 도롬이 없게 어리석음도 없고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으며 끝내 늙고 죽음을 벗어나는 것도 없나니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고 괴로움을 없애는 이도 없으며 발정도의 길도 없느니라 지혜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아무런 뭐든가 믿을 것이 없으므로 모든 부사른 이 반야바라밀따에 의지하여 각각하나니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잘못된 망상을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나니라 현재 미래에 모든 부처님이 한야 바람이 따를 의지하여 최고의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 반야바라밀따는 가장 신비한 진언이고 가장 밝은 진언이며 이 없는 진언이며 이길 데 없는 진언이니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고 참으로 진실하여 헌망함이 없느니라 이제 이 반야바라밀따의 중문을 설하노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아라승 아제 무지 삼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아라승 아제 무지 삼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아라승 아제 무지 삼바